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오늘 장 어땠을까요?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건 이제 여유 같은 거겠죠? 선글라스 사이로 웃는 눈이 보이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네, 저는 뭐 제 종목이 조금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또 기분 좋아지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의 선택이 아주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확인해가는 시간이 아마 지금의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다 끝나셨나요? 너무 기분 좋아 보이셔서 제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장 한번 볼까요?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장을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럴까? 이거 뭐지? 이런 의문, 그 퀘스천 마크만 계속 있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궁금증이 많으셨군요. 네. 저는 느낌표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내 투자구나. 네. 아, 이 길이구나. 제가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네. 도대체 얘들이 왜 올라갈까? 음흠. 막 이거 무슨 일이지?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업종이 네.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라가는 그 뭐 5G. 아마 박재현 차장님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좌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도를 하셨는지 아침에. 아이고, 무슨 어제 말씀이세요? 하셨는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의문부호가 굉장히 많은 날이었는데요. 네. 뭐, 오전에도 방송을 하셨다라고, 뭐, 모든 경제방송이 이야기 했을 거예요. FOMC 네.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음흠. FOMC가 사실 저는 아침에 보고,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음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랬고, FOMC 결과랑은 조금 상반되는 주가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올랐죠? 네. 네. 이게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물론 이제 다우가 더 많이 빠졌어요. 네. 나스닥, 코스닥, 나스닥, 다우, S&P 다 하락을 했는데 조금 매파적이었다라는 FOMC가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서요. 100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1000스닥을 회복을 했죠. 네. 그러면서 코스닥은 100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1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27포인트나 하락을 했었는데 낙폭을 좀 줄였어요. 다행스럽게도. 네. 그러면서 3264. 오늘 장중에 그래도 2포인트 오르면서 3276까지 갔었다가 음흠.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결과가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어제 국채금리도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달러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무려 13원이나 튀어 오르면서 네. 1130원.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외국인이 오늘 3400억이나 코스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상하게 코스닥은 또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좀 샀네요. 외국인도 좀 샀네요. 네, 외국인도 1200억 정도 샀고. 네, 개인들이 좀 팔았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일관돼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팔아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면 오늘 약간 좀 이런 수급에서도 의문부호를 갖게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FOMC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제 이선엽 센터장님 오셔서 네?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업종 이야기? 네. 아. 약간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할 좀 이상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업종들입니까? 일단은 FOMC 결과를 보면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점도표를 보면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점도표 상으로.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표적으로 좋은 업종이 있습니다.
금융주. 맞습니다. 네. 은행주가 시작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유를 한번 좀 보면 네. 은행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유를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해봤더니 오늘 한국은행 합동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FOMC 결과를 보니까 네.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겠는데 빠르게 올릴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금통위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예, 연준의 통화긴축 시사에 한은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 네. 그 시장 안정화 조치는 어떤 것이냐 보면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 자산 투자는 경계 시점이 왔다. 경계할 만한 시점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 최근에 이제 B2 이거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 개인들의 뭐 B2 같은 거 빚내서 투자하는 네. 네.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융시장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린다라는 뜻은 아마 위로 간다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게 위로도 될 수 있고 아래로도 될 수 있는데 네네네. 금리를 올리면 위로 막 뭐가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과도한 차입을 조금 과도한 차입으로 이제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정프로님한테 직접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레버리지 줄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은행이? 네. 저랑은 직통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하니까 개인이나 이제 직접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은행들 조져야죠. 맞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으니까 은행들의 각 가진 규제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뭐 대출 만기를 조금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신용해서 신용은 기간이 있으니까 네. 신용 대출 같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만기 연장해 주세요 하면 연장을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서 예제 마진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 대출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대출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것도 네. 은행 조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조진다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은행 은행들의 관리를 강화한다. 네, 네. 관리를 네. 강화하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제가 조진, 예. 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제가 네. 먼저 실수했으니까 네. 한국은행이 뭐 그렇게 조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취약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취약 차주? 그러니까 신용도가 뭐 낮은 사람들, 네. 뭐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쪽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네. 돈을 뭐 그런... 빌렸으나 뭐 충분한 능력, 갚을 능력이 아주 완벽 빵빵한 분들이 아닌 분들 그렇죠. 뭐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돈 빌려도 갚을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 이런 쪽을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금리가 올라서 예대 마진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뭐 은행주에게는 호재지만 네. 대출 총량 자체가 만약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튀어 올랐지만 은행주에게는 좀 부담이 됐었다 된 하루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아주 강하게 강제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은행주에게는 조금 더 희소식인데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위로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고 네. 아직 테이퍼링 이야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테이퍼링 이야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금리는 또 한번 위로 상방으로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은행주가 굉장히 뭐 괜찮은 투자 네. 대안이 될 수 있다. 어. 그리고 6월 정도 되면
6월까지 배당에 대한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은행주들이. 그러면 6월이 지나면 배당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지 못했었던 배당. 네. 그다음에 올해 이익이 늘어난 것들. 네, 네, 이런 네. 것들 한꺼번에 배당 성향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시고 은행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지금 이제 많은 제보들이 오고 있는데 국립국원에서 조지다는 게 비속어가 아니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를 조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비속어일 수 있으나 네. 누굴 호되게 때리다 이런 거는 조지다가 표준어랍니다. 아, 그럼 뭐 실수한 거 아닌가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오늘 좀 흔들렸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장을 잘 봐야 되는 네네네. 시장의 변화를 잘 봐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뭐 아까 비속어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강하게 조지더라도 강하게 조지더라도 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것은 팩트니까요. 네. 네. 아, 내가 써서 비속어 같은가 봐요. 제가 써서. 근데 외모상으로는 정 프로님이 쓰는 네. 서울말 표준어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은행주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한국은행이 아마 은행주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좀 강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은행주들에 대한 약세를 네. 좀 가져왔다. 오늘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섹터가 좀 있었죠? 오늘 반도체가요. 반도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네. 어떻게 반대로 움직였냐면 네. 보통은 대장주가 가면 뒤에 뭐 좀 작은 종목들은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나 뭐 약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쪽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까 수급비랑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를 3,400억 팔았고 네. 반면에 코스닥은 1,20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 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 텐데 그렇죠. 오늘 바이오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린 모양이었어요.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주는 샀는데 굉장히 반도체 좋았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아, 그래서 또 물음표가 생기셨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통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나머지 뭐 소부장 쪽 반도체 IT 소부장 쪽은 이제 상승하는 이상한. 왜 그랬죠? 일단은 5월 달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발표가 됐는데 네. 2260만 대.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 감소한 거고요. 지난달 대비해서는 16%나 감소한 겁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들이 스마트폰. 네. 그다음에 PC, 서버.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거는 반도체 출하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방 산업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또 하나를 보면 대만의 노트북 ODM 업체의 매출이 네.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의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이야 뭐 제재나 이런 거 있다라고 하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샀어요. 많이 샀죠.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샀고 5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소매 판매가 감소했거든요. 예상치보다 크게. 왜 감소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소비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럼 뭐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노트북 산 사람들이 올해 또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경우는 없죠. 매년 TV 사고 매년 노트북 사고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에.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한다면 에헤. 올해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작년에 워낙 집중적으로 많이 샀으니까. 맞습니다. 에. 그게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대만 노트북 업체의 매출도 감소하고 네.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시장 두 개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전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이거 할 때 그랬잖아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대체 언제 오냐. 지금 이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은 지금 잘 안 보인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하락을 했고 네. 반대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끼워 맞춘 건데 아니 소부장은 왜 올라? 그것도 이유를 좀 찾아보면 그렇죠.
이쪽은 또 전방산업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든 하이닉스 등이 뭐 그런 쪽도 있고 파운드리 업체들,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그건 쇼티지니까. 그렇죠, 쇼티지니까.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장비를 들이고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쪽의 전방 업체는 뭐 그 SK 하이닉스나 TSMC나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그 반도체 파운드리나 IDC 업체들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 물론 이 투자가 오늘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요. 지난달에도 했고 지지난달에도 했는데 오늘의 이 엇갈림을 설명하는 데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이유를 찾으려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약간의 전방산업의 수요 차이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지 않았나. 아하.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메모리나 이런 쪽 또 좀 보셔야겠지만 이 설비 투자 장비가 뭐 파운드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좀 주가를 좀 갈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휴젤 관련된 질문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세계가 이게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를 냈는데 보도가 나왔는데 신세계가 휴젤이라는 보톡스 업체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신세계가 이게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업체거든요. 백화점이잖아요. 이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백화점 가면 뭐 1층에 화장품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휴젤이 이제 보톡스나 이런 피부와 관련돼서 하는 회사기 때문에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화장품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이 아니죠. 신세계가 그 스위스의 최고급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세계 1위 색조 제조업체 인터코스라는 회사. 인터코스? 인터코스?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인터코스는 여자들한테 물어보니 알더라고요. 너무 저 기업 이름이 좀 인터코스. 너무 야한 거 아닌가? 왜요?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인터코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제 보통은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남녀의 그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제가 잘못 적어왔나요? 아니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뭐 저는 이제 회사 이름 인터코스다 이거죠. 네네. 아, 인터코스가 아니라 인터코스. 코스메틱 할 때 코스. 아유, 그런 것도 있었군요. 아, 영어로 적을 걸 그랬네. 아, 인터코스.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회사 합작법인도 만들었고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어요. 이마트가 이베이를 인수한다. 이베이는 어쨌든 신세계 정용진. 정영진 말고 정용진. 정용진 사장이 요즘 SNS 화제죠. SNS도 화제고 요거 인수한다고 해서 이마트는 주가가 굉장히 올랐고 오늘 반대로 신세계는 휴젤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금액이 한 2조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같이 M&A를 했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휴젤 같은 지금 보톡스 업체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균주가 어디서 온 거냐? 균주가 뭐 지금 대웅제약이랑 이제 메디톡스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아, 인수하고 나서 이런 논란에 휘말린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요것도 굉장히 지금 그 이마트는 이베이를 인수하고 둘 다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온라인 쪽에 이마트는 온라인 쪽에 강화할 수 있으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고 신세계도 화장품 사업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뭐 신세계가 BDB치 같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BDB치 같은 화장품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너지가 나는 건데 둘 다 시너지가 나는 건데 왜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오를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 결론은 아, 이 보톡스 업체의 약간 논란들. 균주 논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논란들이 신세계로 옮겨오는 거 아니야? 이런 아하.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신세계와 이마트 네. 이쪽이 사실 남매가 서로 경영하면서 어디가 더 잘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거든요. 남매 간의 경쟁. 네, 남매 간의 경쟁. 네. 저는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네. 누가 이 M&A해서 결과적으로 더 덕을 볼 것인가 음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네. 투자할 때 좀 재밌는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짧게 또 보죠. 그 네. LG화학 관련된 이슈가 하나 또 있었군요. 오늘 사실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가 다 죽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네. 카카오도 올랐고요. LG화학도 막 올랐고 2차전지 오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카오 다시 3위 했습니까 그러면? 네, 오늘 다시 3위로 올라갔을 3위. 거예요. 아. 네, 네이버 떨어지고 네. 카카오는 올랐으니까. 아, 오늘 LG화학이 네. 대규모 ESS 수주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발전사 비스트라라는 네. 회사로부터 1.2기가와트의 ESS 배터리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LG화학이 리콜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ESS. 4천억 규모의 리콜을 했거든요. 꽤 크네요. 굉장히 큰 규모에서 네. 그때 주가가 많이 그 발표하고 다음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2분기 실적 큰일 났다. 네. 4천억 리콜 비용 반영해버리면 실적 안 좋아질 거다 그랬는데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털고 나야 좀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다 털고 나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수주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비스트라로부터 수주한 게요. 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기술력을 네. 네. 문제를 안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규모로 혼자 단독으로 수주를 받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뭐 다른 여러 네. 유수의 업체들도 있는데 굳이 문제가 있는 쪽에 한 번에 몰아줄 리는 없잖아요. 뭐 다른 쪽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따로따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국 내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삼성 SDI, LG화학 등 6개 업체랑 또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빼고는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은 상태거든요. 네. 2차전지나 LG화학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결국 수주를 다 따오고 네.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은 뭐 괜찮은 뉴스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 장중에 있었던 여러 뭐 이슈들 뭐 섹터별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아, 오늘 장은 결국 코스피는 약간 떨어졌고 코스닥은 약간 올랐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깔끔하게 해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님 드디어 모시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